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년 동안 운영된 선감학원.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하고 교육한다는 목적이었지만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잡아들였습니다. 선감학원에서는 강제노동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감학원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어린이들은 야산에 아무렇게나 매장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즉각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공동묘지에 대한 유해 발굴을 통해 희생자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의 문제가 아주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내놓은 피해자 지원 대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도 내에 주소를 둔 피해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또한 매달 2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받을 수 없고 자칫 부정수급자가 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돼요. 저희 부정수급으로 돼갖고. 그러면 우리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폐고 대부분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인데.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해 발굴과 조사, 보상금 지급, 의료 지원과 생활 지원,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공간을 마련하고 기념사업을 하고 평화공원 같은 걸 조성해서 후대 역사 교육에 그런 자료로도 활용하고. 진화위는 성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는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있었던 피해자라는 거를 이제 또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것이 뭐가 됐든 수용 기록이 됐든 뭐 당시의 친구나 동료들의 임의 보증이 됐든 이걸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게 이제 남아 있는데.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확인됐음에도 공식 사과와 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은 거듭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중앙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지방 자치 행정 업무를 무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칭 성감학원 사건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